교계 인사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종교,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각계 원로들은 오늘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원로들은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아울러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.